지금부터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해밀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에서 준비한 잔치에 우리 부부를 초대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몸만 와서 그저 편히 쉬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표, 숙소, 또 관광까지 교회에서 다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목사님은 시간을 내서 사모님과 같이 와서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화였어요. 너무 뜻밖이었고 또 제가 전혀 몰랐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토론토의 어느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단이나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저를 추천했다는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목회자 또 선교사들 15가정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한 교회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초대를 했더라고요. 공항 영접부터 시작해서 숙소 또 식사 모든 일정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섬기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정말 좋은 심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분들 절반이 선교사들이었고 절반은 이민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한 교회 또 한 선교지에서 8년에서 10년 정도 섬기고 있는 분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교회 규모도 너무 큰 교회는 아니고 또 너무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교회 나름대로는 심과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분들을 찾아서 초대를 한 겁니다. 비슷한 여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또 목회자들 부부가 같이 모여서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목회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교제하고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한 분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천국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었고요. 이런 섬김도 있구나. 이런 잔치도 있구나. 이런 환대도 있구나. 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좋은 잔치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좋은 잔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잔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 교회가 매년 이제 이런 잔치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사역은 못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교회들이 미처 이렇게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선교지에 갔다가 탈진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탈진이 돼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런 분을 만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은 좀 도와서 회복을 시키고 다시 힘을 얻게 하면 이분은 계속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좀 돕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면서 이제 그분이 회복돼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이렇게 지친 분들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잔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꼭 이런 힘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찾는 겁니다. 뭐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비밀리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섬길 분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0수년째 얼마나 재정이 많이 듭니까? 멀리 선교지에서 있는 분들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15가정을 초대를 해서 교회의 자본들을 가지고 이제 숙소도 또 식사도 다 제공하는 그런 일인데 정말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지속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잔치가 되려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잔치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잔치가 되려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겠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좋은 잔치가 되려면 초대받은 손님들이 품위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받아 왔으면 주인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하고 또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그 잔치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겠죠.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더 좋은 잔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잔치도 이렇게 잘 준비된 좋은 잔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준비되고 또 좋은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잔치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빈이세요. 하나님이 주빈이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십니다. 그런 잔치, 얼마나 풍성한 잔치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잔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일 거야 라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고난의 행군 그 시절을 지날 때 꽃제비들이
그 장마당에서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장마당에서 길가에 떨어진, 그 흙바닥에 떨어진 국수 가락을 집어먹는 그 꽃제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굶주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고깃국에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에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전쟁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든 삶의 결핍 요소들이 다 제거된 나라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삶의 필요가 해결된 정도의 나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죠.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불안이 가득합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먹는 문제 해결됐다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경험하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것이 가득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평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찬송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될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또 험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답게 큰 잔치입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죠?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좋은 잔치에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잔치에 가서 그 잔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이 하나님의 잔치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고 와서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함,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말씀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양이 푸른 초장에서는 누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서는 거긴 눕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먹는 데죠. 풀을 뜯어 먹는 데죠. 푸른 초장에 왔으니까 이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초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누웠다 그래서 양들이 누웠습니다. 왜 누울까요? 먹을 것이 지천인데 왜 눕습니까? 다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은 거죠. 풍성하게 먹은 겁니다. 그러니 눕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쉬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고 마시기 위해서, 물 마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양들이 물가에 갔는데 물가에서 쉬고 있습니다. 산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증이 다 해소가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잔치,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입니다. 자, 이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립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인이 지금 잔치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 풍습이었어요. 잔치가 있기 훨씬 전에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대를 합니다. 언제 잔치가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라고 초대를 하면 초대받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먼저 이 결혼식에 초대를 합니다. 카드를 보내서 청첩장을 보내서 초대를 하죠. 그러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겠다 아니면 못 간다 반드시 그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줘야죠. 그것이 결혼 잔치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해줘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RSVP라고 약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거기에 갑니다라고 체크를 해서 다시 리턴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잔치를 멀리 앞두고 먼저 초청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잔치가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확인하는 의미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에 사람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임박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호의를 짓밟는 처사고 주인이 준비한 잔치를 망치는 일이죠. 초대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예의와 품격을
져버린 일입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야 됩니다.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장가 가서 못 갑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합당한 이유가 아니죠. 핑계입니다. 본심은 잔치에 갈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잔치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성경학자들의 그 조사 기록에 보니까 190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1900번이나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찾아볼 사람은 직접 찾아보세요. 1900번이나 나온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핑계를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만재라는 분이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웬 핑계를 그렇게 대는지 수백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핑계거리들을 추린 게 77가지.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교인들 로방전도 하는 거 보니까 만정이 떨어진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교인들이 말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 술, 담배 못하게 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 헌금 강요해서 싫다.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일요일에 늦잠 좀 자야 되는데 늦잠 못 자니까 교회 가기 싫다. 수만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과연 감격이 있나? 내가 올 수 없는 자리인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무자격자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이 복된 잔치에 참여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초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는 거고, 그분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잔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잔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초대받은, 두 번째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렸어요.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초대하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거절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그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자들은 이제 다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시내에 나가서 거리에 다니면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외모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아무나 다 데려와서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이것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초대받은 자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거거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맛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비천한 인생들, 무자격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무자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한 그 자리를 우리가 은혜로 대신 채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는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형이에요. 주일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교회 나올 때, 주일 예배 나올 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큰 은혜, 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래는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당신의 잔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